지금 내 걱정해서 그런 거야? 나 감동이야. 사실 이거 버리고 있었어. 아니, 케이크. 상한 건 아니었는데. 화났어? 내가 잠깐 아둔해졌었나 봐. 요즘 워너비에서 이거 유명한 거 알아? 너한테 어울릴 케이크 만들고 싶었는데 완전 진짜 먹기 싫게 생겨서 줄 수 없었어. 아니야, 수업은 안 돼. 이건 내가 혼자 만드는 거에 의의가 있단 말이야. 내가 보는 네가 어떤지 알려주고 싶었는데.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나? 너 진짜 정말 똑똑한 것 같아. 혹시나 실패할까봐 내가 제로 더 사뒀어. 당연하지. 나는 처음 만드는 데다 널 표현하는 거니까 더 신중해야 했어. 잘못 표현해서 누가 너 오해할까봐. 원래 늙으면 걱정이 많아져. 100살쯤 되니까 걱정이 많아지더라. 그치? 어쩔 수 없어. 나는 진짜 유명한 아이돌이 될 건데 인성이 나쁘면 안 되잖아. 연예인병 걸리면 안 되니까 언제나 조심하고 배려심이 깊어야지. 그리고 이건 고민하다가 말하는 건데, 너라서 조금 더 신경 썼던 것도 있어.
그래. 나 불렀어? 그래? 내가 그럼 다른 데 가 있을까? 역시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였구나. 미래의 아이돌 목소리잖아. 이거 하는 사람들 중에 못 먹는 걸로 장식하는 워너풀도 있었다. 맞아. 그래서 나는 못 먹는 걸로 장식하지는 않았어. 어때? 마구마구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? 너 어른을 이렇게 대놓고 놀리면 못 써. 그렇게 놀리려거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몰래 놀려야지. 우리? 고생스러워도 나랑 같이 이거 했을 거야? 안 돌려줄래? 안 줄래? 손만 닿으면 가져가면 되는? 내가 검색해 볼게. 얼음에 그릇을 담고 거품 내면
좀더 거품이 잘 난대.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사둔 생크림 다 썼어. 다시 사오려고? 그럼 가는 김에 나 간식 사도 되나? 비 진짜 안 좋아해. 좋아하는 건 아니야. 여기도 빗물이 튀는 것 같아. 나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 싫은데, 오늘은 좀 좋은 것 같아.